딱. 아, 이거 하나 익힐게. 변수가 두 개일 때 뭡니까? 이렇게 표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라고. 그렇죠? 다음 가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 보기 1번부터 봅니다. 1번 N 한 다음에 N 괄호 한 다음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떠들어. 집합이 들어가는데 지금 집합 1, 2, 3이 들어갔어요. 개념만 있으면 돼. 따라서요. 이 값은 얼마지?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개 있잖아. 세 개. 이 값은 3입니다. 3. 그죠? 이 값은 3이야. 오른쪽도요. N하고요. 4, 5, 6이요. N. 이건 보자마자. 그쵸? N하고 여기에도 집합이 들어가는데 집합이 지금 이게 집합 표시죠? 집합 표시에 원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들어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이런 노란색 집합에 원소 개수도 세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은요? 같아야겠어요. 그쵸?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크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알겠어요? 거짓말이야. 원소 개수는 세 개 똑같아. 2번. 집합 A는요, 집합 A를 나타내는 표시는 이 맨 바깥쪽에 있던 중괄호가 집합 A를 나타내는 표시야. 이 안에 지금 원소가 누구 하나 있는 거야? 0 하나 있는 거라. 0, 이거 하나 있는 거야. 이거라면은요, NA는 얼마입니까? NA는요? 집합 A 원소에서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잖아요? 따라서 한 개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헷갈리면 안 돼. 정확히 개념 잡고. 3번입니다. 3번이요. NA가 0이면은요. NA가 0이란 무슨 소리? 이건 NA가 0이란 얘기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 이런 얘기죠. 0개다. 그렇죠? 그렇다면은요. A는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A는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A는 이거라. 이거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공집할 때부터. 이거는요. 공집합의 표현이 아니야. 이런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이건 공집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 이거 다 틀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야? 이거는 NA가 얼마입니까? 1이어야 되는데 NA가 0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또 이것도요. 이거 이렇게 됐으면 집합 A는요? A가 만약 이렇게 이건 맞아요. 그렇죠? 또는요. 집합 A가 이것도 맞죠.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지. 그렇지? 공집합을 나타낸 표현 이거와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알겠어요? 나 이건 안 된다. 주의하라고 얘기했어. 4번 보자. 4번. 4번은요. N 이거는요. 이거는 1이다. 그렇죠? 볼까요? 이것도 여전히 사실은 공집합에 관한 이해를 했냐를 묻고 있는 문제네. 이 안에 집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집합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요거는요. 자, 이게 집합인데 요런 집합이 어떤 원소? 이런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는 거지. 그치? 요런 파이라고 하는 원소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요거는요. 한 개예요. 한 개. 이 값은 1입니다. 한 개. 그쵸? 한 개. 다음에 마이너스 N 공집합이요. N. 이건 뭡니까?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딴 개잖아요? 1, 이건 뺄셈이죠? 1 빼기 0은 얼마입니까? 1 나오면 되는 건데, 4번이 1이라고 했으니까 굿. 4번이 오라요. 그쵸? 됐어. 5번 가자, 5번. N 60, 55. 아, 이거 틀렸죠? 그쵸? 5번도요, N. 지금 이건 집합의 원소 개수인데, 그 집합이 어떤 집합이야? 60이요? 맞나? 예. 이거는 이런 거야. 어떤, 이건 집합인데, 60이라고 하는 원소 한 개 갖고 있는 집합이 있는 거야. 그쵸? 6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집합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이거는 한 개죠. 그쵸? 결과는 1이야. 1. 다음에 마이너스 N 55요. N 55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까? 이러한 55라고 하는 원소를 한 개 갖고 있는 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원소 몇 개, 원소의 개수 몇 개요? 한 개 있는 거잖아요. 1 빼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5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새빨간 거짓말. 옳은 것은 몇 번? 4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익혀야 됩니까? 예,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표현 안에 집합이 들어가고 요거는 차집합, 뺄셈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별로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공집합만 잘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문제였다. 그렇죠? 하나하나씩 꼼꼼히 집어봐.